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입니다. 오늘 썸네일과 제목이 좀 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영상을 이걸 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정보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수입차 할인에 대한 영상을 찍었죠. 그때 3월 한 말 정도에 이제 취함을 해가지고 영상 편집이 그때 또 때마침 편집자들이 이제 연차나 펴가지고 뭐 일정이 밀렸어요. 결국 이제 영상 늦게 만들어져가지고 4월 달에 업로드가 됐는데 할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희가 놓친 게 보통 분기 마감할 때 할인폭이 좀 줄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안일하게, 아 그래도 할인 뭐 변경돼봐야 뭐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거 할인 안 맞는다, 왜 이거 올리냐, 뭐 시장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아 3월 달 거 4월에 올려서 좀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거 허위로 정보 올려가지고 이득 볼 건 사실 없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할인이라는 게 매달마다 바뀌고 월 초나 월 중순 월 말에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월 말쯤에 정리해가지고 올리자 했는데 이게 정말 편집이 밀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정리해가지고 이런 혼선 없게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4월 할인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3월 달에 대비해서 특히나 BMW가 할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특히나 제 BMW 할인을 기대하는 분들이 아, 야, 할인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할인 너무 많이 줄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BMW는 할인이 줄었는데 벤츠랑 아우디는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 간단합니다. 시장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보통 분기 마감하면 할인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4월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5월달이 뭐죠? 5월달은 가정의 달, 아니면은 뭐 돈이 나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전에 4월에 약간 숨 고르기 하는 경우도 있고, 1, 2, 3월 BMW가 할인을 많이 했어요. 왜? 경기가 안 좋고 차가 안 나가니까 할인으로 해가지고 차를 조금 팔아보자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할인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할인을 많이 해주면 어때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딜러사도 손해고 코리아도 손해고 영업사원도 손해니까 할인을 차라리 조금 묶자, 좀 이렇게 숨고르게 하자, 우리 어차피 수입차 판매량 1등이야 이러니까 BMW가 할인을 좀 줄였고요. 할인을 줄이니까 벤츠와 아우디가 갑자기 할인을 올립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할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 왜 이번 달은 차 출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할인폭이 적기 때문에 BMW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숨 골랐다가 5월 혹은 6월 달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벤츠나 BMW도 이번 달에 할인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판매량이 좀 주춤하거나 좀 안 나온다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4월이 진짜 애매합니다. 제가 이거 왜 애매한지 작년 그래프를 보면서, 작년 4월 달 할인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죠. 자, BMW 더 빠르게 한번 보면요, 보통 그냥 1시리즈는 900에서 95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달에는 110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가 됐어요. 자, 3시리즈도 보면 어때요? 할인이 지금 650만원에서 800만원이죠 지난 달 3월은 850에서 100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뭐 M 차량이나 뭐 특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해주긴 하지만 프로모션이 줄었고요. 4시리즈도 컨버터블 같이 인기 많은 모델은 원래 저번 달이 450이었는데 이번 달엔 25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프로모션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BMW 판매량을 항상 책임지고 있는 차죠. 5시리즈입니다. 원래 5시리즈 뭐 많이 할 때는 1000만원 해주고 여기에 영업수단 더 해주고 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는데 이번 달은 650만원 정도로 할인율이 내려갔어요. 뭐 지난 달도 뭐 인기 많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750만원에서 뭐 1100만원 정도 되기는 했지만 2-300만원 정도 할인이 줄었기 때문에 실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할인이라는 게 내가 받았을 때 할인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살 때 할인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할인을 갑자기 많이 해준다,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할인해 준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차를 사려고 해, 근데 이 브랜드가 할인을 애초에 안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면 이 할인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할인 안 해주는 브랜드 뭐 있죠? 볼보와 렉서스가 있죠. 근데 할인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할인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BMW 타는 오너분들은 이 할인을 좀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벤츠도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벤츠 오너분들도 할인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6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번 달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중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시리즈 역시도 비슷합니다. 뭐 다 그냥 2-300만원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할인이 늘어난 차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표를 보면 어때요? X3도 X1, X2, X2 같은 경우는 신형이 나왔으니까 좀 변동될 수 있지만 X5, X6, X7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할인이 줄었죠. 물론 특정 차종에 따라서 할인이 좀 늘어난 차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시장 딜러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할인이 줄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워낙 영상이 또 길고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게 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뭐 아이퍼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15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지난달에는 1500에서 1650만원으로 한 300-400 정도 할인을 해줬죠. 뭐 i5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1500에서 1800만원 정도, 차량 트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지난달에는 1900에서 2200까지 할인을 해줬습니다. 다 어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면은 대충 보이지 않나요? i7도 비슷합니다. 보통 할인이 많이 줄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i7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워낙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같은 차라도 7-8천만원에 2-300만원과 1억 한 5천, 1억 7천에서 2-300만원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할인이 줄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할인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 사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고민하실 거 아니야. 이게 할인이 줄었는데 지금 사도 되냐 물어보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관망한 다음에 할인이 좀 더 풀린다 그러면 그때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해서 차가 잘 팔리네? 근데 수익 개선이 안 돼가지고 수익 떨어졌네? 적자네? 이거 안 되겠네? 할인 묵네? 우리 절대 할인 안 해줄 거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퍼토리잖아.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할인을 안 해줘. 할인 안 해주고 이제 곡소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을 또 엄청 해줍니다. 요 4월달이 애매한 시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차종마다 할인을 좀 더 해주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딜러사랑 딜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3월달 대비 할인이 준 거는 맞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5월달도 보통 이제 할인을 많이 풀어주기는 해요. 작년에 어떻게 프로모션 변경됐는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벤츠는 과연 어떨까요?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00에서 400만원 정도 BMW가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벤츠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할인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도 약간 좀 그런 거지. 수입차 판매량 2등 자존심 상한다. 우리 다시 1등 올라가야 된다. BMW가 이렇게 할인을 줄 때 우리가 주자 해서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A클래스가 지금 700에서 990만원 트림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이 400에서 600만원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뭐다?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CLA도 지난달 40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무려 930만원 할인을 해줍니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출시했었던 CLE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250만원 할인을 해주는데 워낙 살 사람들이 그냥 정해져 있는 차다 보니까 할인율이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볼륨 모델이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5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지난달에 600에서 800만원인 걸 감안한다면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연식 같은 경우에는 보증 연장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재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들이 건 워낙 분량도 길고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상한 놈들 있고 이거 뭐 꼬투 잡는다고 이거 틀려가지고 이거 뭐 허위 정보다 이러는데,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려서 말하고 싶은데 그럼 진짜 너무 분량이 길어지니까 그냥 큰 틀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버타켓식으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클래스입니다. 대망의 E클래스예요. 제가 E클래스 이거 할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클래스가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50에서 5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5시리즈에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200, 뭐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2300 익스클루시브 200이고요. 2450X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할인해줍니다. 이 220D도 2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뭐 칸의 기별이 가냐. BMW 5시리즈 할인할 때 큰 거 한 장 해줬는데 왜 이 클래스는 이거밖에 안 해주냐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죠. 이게 시작이다. 존버하면 승리하다. 제가 이 클래스 처음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존버해라.
할인을 안 해줘도 할인해준다 이런 얘기했는데 4월 달에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하죠? 벤츠도 조금 더 프로모션을 열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차를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S클래스는 과연 어떨까요? S클래스도 트림과 엔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번 달에도 500에서 2000만원 해줬지만 이번 달도 500에서 트림에 따라서 2100만원 정도까지 할인을 해줘요. 단 법인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할인이 됩니다. 원래 예전부터 벤츠가 그랬어요. 법인 구매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1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면은 10% 그러니까 한 대 사고 한 대 더 사면은 10% 할인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친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법인 차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BM과 벤츠 코리아의 생각이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벤츠뿐만이 아니라 BMW도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법인 혜택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바흐 23년형이요. 할인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뭐 비싸긴 했어요. S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37,500인데 이거 뭐 이거저거 할인하면은 앞자리가 바뀝니다. 물론 S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16,500만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하긴데 이것도 이게 재고다 보니까 약간 줄다리기가 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 견적하는 사이트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은 상황에 맞는 그런 차들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S클래스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GLA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달에 400만원 할인 줬는데 이번 달에는 무려 10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야 GLA가 1000만원이나 해줘? 7 구매가가 5790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GLB는 과연 어떨까요? 지난달 250에서 500만원밖에 안 해줬어요. 이번 달에 930에서 1150만원까지 엄청나게 줍니다. 단 GLC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뭐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할인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기가 많고 그나마 조금 잘 나가고 혹은 재고가 많이 없는 차들은 할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재고가 많고 좀 많이 안 팔리고 인기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좀 파격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GLE는 과연 어떨까요? GLE도 지난달에 550에서 1000만원까지 해줬는데 이번 달은 800에서 1450만원으로 꽤나 많은 할인을 해줍니다. 특히나 GLE 450 쿠페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은 아니고 가솔린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할인율이 세고 GLE 53 AMG 같은 경우도 구매하는 분들만 구매하다 보니까 1450만원으로 꽤 많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GLS는 과연 어떨까요? GLS도 기존에도 할인 좀 센 편이었거든요. 저번 달에도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줬는데 이번 달에는 1200에서 1550만원으로 할인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EQ 시리즈는 과연 어떨까요? EQ 시리즈도 할인율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1100만원에서 3700만원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3080에서 3920만원까지 할인이 늘어났어요. BMW 전기차가 할인이 줄었는데 EQ는 할인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EQE 53 AMG 이거 색깔 좀 애매하죠? 3700만원까지 할인 해줍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1452만원으로 아 이거 좀 가격 좀 세다 이랬는데 실구매가 1억820만원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EQE의 AMG인데 1억이다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인기 많은 EQE SUV 500 포메틱 요거 3080만원 할인해주거든요. 이게 1억2850만원인데 9770만원 살 수 있습니다. 이거면 살만하다. 물론 욕심을 낸다면 좀 더 해주면 어때할까지만 진짜 이 금액에 사도 이거보다 설마 더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좀 욕심나는 게 EQS SUV 580 이거 차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차 괜찮거든요. 이거 원래 신차가 1억8680만원이에요 진짜 비싼 차입니다. 근데 이거 프로모션 3920만원 해줍니다. 실구매가 1억4760만원이에요 GLE 살 바에는 EQS SUV 사는 게 낫다. 옛날에 EQS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질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타고 뭐 했어요? 차 정말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살만합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에 어정쩡한 거 중간 라이너 살 바에는 지금 EQS SUV 580 이거 1억4760만원 이거 살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할인은 조금 뭐 긴가민가 해도 EQS SUV 580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아마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랑 뭐 연락해서 물어본 건 아닌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 전시장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아마 좀 욕심내면은 이제 1억4000짐도 제 괜찮거든. 1억4760만원짜리 괜찮으니까 EQS SUV 강추고 지난달과 동일한 차 SL. 근데 SL도 이거 진짜 많이 해주는 거예요. SL이 지금 4천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거든요. 와 원래 처음 출시됐을 때 2억3500만원 제가 이거 살 뻔했잖아요. 근데 할인해줘서 1억9500만원을 살 수 있고요. 퍼포먼스 차량 있잖아요. 이 퍼포먼스가 2억6000만원
출시했어요. 2억 6천만 원에 이제 뭐 카본 패키지 좀 들어가고 옵션 들고 막 이랬는데 이거 4,500만 원 할인해 줍니다. 실구매가 2억 1,500만 원. 처음 산 사람들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남욕할 필요 있냐? 남욕할 필요 없어요. 저 플래그십 SUV 뭐 플래그십 벤츠 다 샀어. G-Wagen, S클래스, AMG GTR 지금 어때요? 개똥값 받아가 지금 다 작살났거든요. 뭐 남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할인해 주면 안 돼요. 벤츠랑도 친해가지고 좀 얘기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애초에 할인을 좀 안 하고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출시를 해야지 처음에 산 분들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저희 집 주차장 S의 신형 나오자마자 구매한 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 앉아서 4,5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분들 제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손해 많이 봤습니다. 자, 벤츠가 이렇게 할인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인데도 이 정도다? 이거 5월, 6월 할인 더 해줄 것 같다 이 생각 들고요. 벤츠가 이렇게 해주는 거 BMW가 모르지 않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BMW 이렇게 할인 안 해주잖아요. 저 안 팔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벌써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할인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할인을 안 해주면 나가냐고. 이거 몇 년째 고질병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전 7시리즈, 이전 5시리즈 때까지만 해도 이전 7시리즈 할인 안 하면 안 팔겠다 해가지고 안 했다가 개망했거든요. 이걸 할인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형 7시리즈 할인 안 한다 했다가 할인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할까요? 할인 안 하면 안 팔리니까 할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BMW가 차 잘 팔고 1, 2, 3월 잘 나가고 1등 차지하고 하는데 적자폭도 늘어나고 수입사 힘들고 딜러 힘들고 코리아 힘들고 하니까 할인을 줄였죠. 근데 할인 안 되고 판매량 없으면 어떡해요? 결국 할인 또 해요. 할인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벤츠가 1등 차지하려고 BMW 할인을 늘었는데 갑자기 BMW 할인을 늘어나. 그럼 벤츠 어떡해요? 할인할 수밖에 없겠죠. 할인 같이 그냥 치킨 게임 시작이에요. 그냥 치킨 다리 하나 들고 대가리 깨면서 싸우면 소비자분들은 좋다. 차 급한 분들이 아니면 5월 6월까지는 지켜보자. 지금 분기 마감이라 약간 어수선하거든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나마 추천한다. EQS SUV 580 이거 1억 4천이면 괜찮다. 자, 근데 이렇게 BM벤츠가 약간 좀 분위기가 반등이 되는 것처럼 다른 브랜드도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브랜드 아우디가 깨어났어요. 아우디도 1월부터 3월까지 할인 묶었죠. 근데 지금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어요. 왜냐면 수입차 판매량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표이사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하려고 막 노력하겠죠. 그래서 할인도 생겼는데 A3, A4가 지금 11% 할인을 해주고 A5는 무려 12%, A6 21% 해줘요. 이거 절대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도 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 아우디 하면 21%면 뭔가 그냥 뭐 적절하게 좀 해주네. 좀 친해. 약간 이 느낌이에요. 한 30% 정도 돼야 이제 특가 셀이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 애매한 게 7시리즈와 S클래스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을 할인해줍니다. S도 막 2,000 빼주고 7시리즈도 막 2,000 뭐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7시리즈 뭐 1,000만원 중반 S도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A8의 할인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부터 시동을 걸기는 하는데 좀 애매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죠. 자, Q3즈 SUV 라인업이에요. Q2 뭐 11%, Q3 9%, Q4 19.5%, Q5 11%, Q7 9%, Q8이 한 10%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실구매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뭔가 아쉽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긴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죠.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트론 오오콰트로는 21%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작년은 과연 어떨까요? 작년 한번 비교해볼게요. 작년 4월에도 살짝 할인율이 줄긴 했지만 BMW 표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물론 이거는 신형 모델과 구형 모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재고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또 이거 갖고서는 뭐 이것도 허위 정보다 이거 왜 또 안 맞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할인을 보면 4월달에 비해 조금이지만 5월달 할인율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차는 그대로고 어떤 차는 좀 더 많이 해준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BMW를 이랬죠? 그럼 벤츠는 과연 어떨까요? 벤츠 역시도 뭐 미세하면 미세하다 할 수 있지만 이 4월보다 5월달의 할인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당시에 EQ3즈는 개별 문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냐? 이 작년 그래프까지 가서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도 4월달에 비해 5월달의 할인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가 무조건 4월보다 5월의 할인율이 늘어날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우파가 또 4월보다 5월이 많이 될 거라 이런 얘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년에도 4월 대비 5월 달이 할인이 많이 됐고 지금 분위기가 1, 2, 3월 BMW 할인이 좀 적기 때문에 BMW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정을 하고 5월 달이 할인을 좀 해주지 않을까? 라는 예약이지 무조건 5월 달이 할인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재미난 거는 벤츠가 할인이 늘어났다, 아우디가 잠든 용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할인 레이스에 끼어들었다 영상의 핵심이고요. 또 이거를 본다면 뭐다? 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BMW 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급한 거 아니라면은 조금 나중을 봐도 괜찮다. 그리고 BMW도 할인이 뭐 비슷한 모델이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모델들도 있어요. 요거 한번 꼭 확인해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벤츠도 할인을 지금 해준다고 덥석 구매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 클래스도 뭐 250에서 500만원? 이거 500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500은 2, 4, 5, 0 그 1억 넘어가는 거가 500이고 가장 많이 나가는 2, 300, X 같은 경우에는 250만 200이잖아요. 이러면은 좀 뭔가 서운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O3G가 갑자기 다시 한번 1000만원 딱 해주고 250만원 이 클래스에 할인해주는 게 막 간에 기별이 안 간다. 이러면은 뭐 벤츠도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뭔가 폭풍적으로 할인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클래스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할인 무조건 들어간다. 신차 구매할 때 이 할인 이야기는 제 저 짬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짬밥을 사실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아무리 봐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보인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영상이고 오늘 4월달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변동되는 게 있으면 빠르게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